네, 선생님, 오늘도 저기 300B 앰플 또 가져왔는데요. 그 저번에 있는 그 보겐을 개조한 300B하고 요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모든 걸그 만드신 거죠? 그렇지, 맞, 다, 예. 그러면은 그 예전, 아웃도어를, 이 부품들이야, 뭐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난 그렇죠. 조립만 하는 사람이지, 뭐. 예. 지금 그 전에 있는 보겐 300B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인터스테이지를 사용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이거 여기 들어있는 이 인터스테이지가 네. 이게 웬만한 요거 두 개가 웬만한 앰프 값이야. 아, 요거 요게 그거 두 인터스테이지. 아, 개가 요게 인터스테이지? 이게 인터스테이지고 예. 지금 여기 이 메타는 네. 출력관에 흐르는 전류를 얘가 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좌우죠, 선생님. 출력관 요거 네. 따로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되면 네. 이게 덜 올라가든지 너무 많이 올라가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숫자가 얼마까지 있죠? 이게 지금 25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 15 정도 이렇게 보자고, 올라가면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건 기억은 없지만, 예. 이 증용관들이 전부 새 거니까, 예. 지금 이게 올라가 있으면, 훌 올라가진 않아도 중간 좀, 아, 중상 보다는 정도? 조금 높이. 예. 그래. 잠깐, 이건 다만 새 거니까. 선생님, 여기 보니까 지금 그때처럼 여기 300B하고 50하고, 그럼 이것도 이제 50관하고 300B하고 그렇지. 같이. 아, 그럼 선생님은 300B 앰플을 만드실 때 거의 같이 쓸수 있게끔 그렇지. 만드시나요? 아. 왜냐면 50하고 300B하고 그 차이가 네. 히터 전압만 300B는 5V고 네. 저 50은 7.5V 그것만 네네네. 맞춰주면 그때도 그렇게 거의 말씀하셨었죠.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아, 네. 그러니까 히터 전압 때문에. 근데 여기도 트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인풋 트랜스인데 예. 이건 써보니까 조금 소리가 그 중고음이 맑고 좋긴 좋은데 네. 약간 강한 듯해서 지금 현재는 쓰지는 않는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 만약에 갖다 쓰실 분이 있으면 네. 좀그 뿌리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약간 그 음색에 따라서 소리가 둔하게 나오는 스피커 쓰는 분들은 이거 연결하면 되고. 아. 그럼 혹시 이것도 스위치가 있나요? 스위치가 있는 거. 없어 그건. 아, 이건 온오프 스위치는 없고. 아, 이건 그때 거보단 트랜스 더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저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PP 앰프일 때 인풋 트랜스를 많이 쓴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PP뿐만 아니라 싱글도 매한가지야. 아, 싱글도 많이 쓰나요? 웨스턴 그 91B 같은 거 네. 네. 그런 경우는 이 310A라고 그러는 그 담화가 하나를 쓰면 이 300B를 드라이브하는데 드라이브 전압이 약하고 예. 또두개 쓰면 오버가 되고 그래서 그걸 어거지로 맞춰야 돼. 아, 이게 그래요? 300B가 요구하는 드라이브 전압을 그러다 아, 보면 음질이 변해. 근데 예. 이거는 인터스테이지가 들어서 그런 그 고생할 일이 없어. 아, 인터스테이지에 있는 거는 그럼 인터스테이지가 먼저도 언젠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인터스테이지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보컬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럼 네. 발음이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가면 정확히 잘 나와.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진공만으로다 해서 300B를 드라이버게 되면 소리가 엉킨 거를 느껴. 억지로 맞췄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예. 비교해서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 근데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가면 같은 소리가 나니까 많은 그 소비자들은 네. 아, 소리 나오면 그냥 그만이지. 네. 인터스테이지 쳐줬다고 돈 쳐질러서 넣느냐 뭐 이런 식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가수가 성악하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그 노래를 들어보고 하면 금방 아 이게 이래서 좋은 거로구나 안다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얘는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여기 다이오드하고 274라고 그건 되어 주 있거든요. 어 그건 이 정류관을 네. 274B라고 하는 정류관이 네. 워낙 고가야. 네네. 그래 274B를 꽂아도 되는데 네네. 이건 지금 274B는 아니니까 아, 이건 이제 그래요? 싼다만 꽂은 거고 네. 뭐 내가 쓰는 거니까. 네네. 그럼 이걸 다이오드로 꽂았을 땐 많은 사람들이 막 네. 소리가 그뭐 강하니 네. 그런 말들을 했어 아, 과거에. 네네. 근데 다이오드로 썼을 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전체적인 전압이 500볼트가 요구되면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그게 한 6,700볼트로 상승을 해버려. 그러면 그런 과정에 막 소리가 강하게 나오거든. 예. 그래 이걸 다이오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500볼트가 정류관 274B일 때 500볼트가 인가가 되고 있다면 네. 지금 다이오드로 이걸
옮겨놓잖아. 네. 그래도 500볼트가 유지가 되도록 이 안에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나 같은 경우는 274B보다 다이오드 쪽에다 놓고 쓰면 얘는 감도가 나갈 일이 없잖아. 이건 오랜 동안 쓰면 274B 같은 거 고가다만데, 네. 이거 놓고 계속 쓰게 되면 감도 나가면 끝이야. 또 바꿔야 돼. 감도가 나간다는 거는 이제 정류관이 오래 그 여러 수명이 다 수명이 다 되는 거다 이거. 아. 그래, 다이오드로 옮겨 놓으면 그런 걱정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명 차원에서. 아. 그리고 지금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오드 쓰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인식 자체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한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전압 상승되는 건 모르고 네. 소비자들이 그냥 하는 그 낭설에 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쫓아다니는 거지. 아. 너무 진 공간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이 다이오드로 했을 때 여기 전압 상승되는 부분을 여기 회로로다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예. 전압이 상승되니까 막 엄청 강하게 나온다니까. 그럼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 그럼 선생님 지금 몇 가지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그때처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특별한 부품 뭐 들어간 건 뭐.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원래 그 진공관 파워라고 해도 초단관 이런 게 보이고 초단관은 지금 이제 이게 6S N7이 막혔거든. 네, 근데 하나가 뭐 하나만 있네요. 양쪽에 하나 한쪽에 하나씩 두 개지. 아, 여기 있으니까 안 보였습니다. 여기 같이. 예, 여기 숨었구나. 6S N7도 이런 거 상당히 고가 담아라고. 아. 그냥 뭐 아, 예. 2, 3만 원짜리 담아가 아니라고. 아, 실반이야. 예. 상태도 좋은 것 같네요. 예. 좋은 것 같다. 자건 뭐 나는 그 담화가 이런 담화가 좋을 테니까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한번 꽂아본 거에 지나지 않지. 지금 이거 웨스턴 300B 출력관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파워 스위치하고 요 요건 볼륨. 볼륨. 어떤 게 볼륨인지 네. 자건 있고 한쪽 건 이건지 모르지만 네. 통 이게 톤 컨트롤 가능성이 있어. 톤 아, 컨트롤이 톤 있다고. 컨트롤이 되는 파워인가요? 그러면 아, 그뭐톤 컨트롤이 된다고 그럼 뭐 잠깐만 톤 컨트롤이 이제 고역하고 저역하고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 하나만 네. 고음만 높은 고음만 이거로다 왜냐하면 고음이 너무 많이 나오도 신경질 나잖아. 예. 그냥 그거만 약간씩 줄여주는 거지. 네. 고음을 전체적으로 커트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또. 아, 그 처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 이쪽으로 걸치나요? 아니 이제 여기 전원 보니까 여기서 네. 이 초크를 통해 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레프트 라이트 채널을 나누는 아, 거야. 예. 아, 초코를. 레프트 채널은 얘가 갖고 죄송한데 초코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하나로 쓰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건 아. 두 개를 넣어서 여기서부터 딱 분리해 가지고 전원 부서부터 분리해 갖고 하는 거지. 아, 거의 모노롤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듀얼 모노로 보면 되는 거지. 아. 그래,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웨스턴 콘덴사. 네. 지금도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지만 네. 이건 내가 몇십 년을 갖고 있던 콘덴사들이야, 사실은. 예.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거 몇십 년을 부품을 주워 모은 거야. 언제 그럼 이것도 콘덴사. 이것도 콘덴사. 이거 웨스턴 콘덴사 요즘도 거래가 되는데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네. 해. 이거는 그때 했던 거하고 그러면 요 트랜스는 요건 어디 건가요, 선생님? 이거 마그네 캐스트라고. 네. 이것도 지금 이거 두 개가 돈 100만 원이나 가. 아. 근데 이거보다 나은 게 뭐 있나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 걸어봤는데 네. 얘보다 특별하게 나은 아우트가 또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이거로다 정착을 하기까지도 네. 상당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들어보고 네. 이거로다 했는데 중요한 건 아우트가 특성이 나쁘면 네. 고음도 저음도 덜 나와. 어. 중역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 어. 그래 이런 건 들어보니까 고음 저음 아주 그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주고 괜찮은 나와 비슷해. 아우트고 이건 지금 이게 이게 97년산인가? 이건 97년산. 아, 여기. 97년산이? 네, 네, 97년, 예. 네. 92주? 네. 97년산? 네. 그래. 그럼 이건 웨스턴 인프트랜스인가요, 선생님? 인터스테이지. 예, 인터스테이지. 이거는 또 모델명이 뭐 있나요? 이거,
어딘가 내그 자료를 뒤지면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이게 겉에가 상당히 흠했어. 어디 아. 찌그러진 데는 없는데, 그냥 막 부딪고 아. 그래가지고, 치위 깨지고 그래서 꼴사 나와서 치운 거지. 여기 임프트랜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뿌리에도 사용되는 건가요? 뿌리에도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살래도 있지도 않지만, 네. 그 내가 수리하는 과정에 그 1086이라는 웨스턴 300B PPM프가 있거든. 거기 들어가 있는 인터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데, 옛날에 어느 분이 그거 끊어진 게 나왔어, 수리하는데. 근데 그거 끊어진 거를 일본서 수입을 했어. 아, 그거 웬만한 앰프 몇대값이더라고. 네. 사람들이 이거 두개 넣고 그 예, 특성도 모르고, 주파수 특성, 그 예. 주파수 레인지를 모르고 그냥 인터스테이지라니까 갖다 막 집어넣어놓고 인터스테이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장님. 이것도 콘덴서죠? 그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오일 콘덴사. 오일 콘덴서? 그 오일 콘덴사를 넣게 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네. 이게 진공관에서 이제 서서히 전압이 이제 딱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압이 공급이 되잖아. 네네. 그러면 처음에 전기 넣었을 때 바로 전압이 그 상당히 상승을 해. 400볼트가 앰프에서 필요한데 450볼트 막 이렇게 올라가. 그때 얘가 있으면 얘는 그 내압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막 500볼트까지 올라가도 얘는 충분히 견뎌. 그러니까 그 순간적이지만 거기에 대병을, 이게 뭐 특별하게, 그리고 음질에 관계되는 것, 그런 위치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소리를 넣어보니까 중력의 두께는 두꺼워지긴 하는데, 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그 일종의 오일 배파 콘덴사거든. 지금 여기 이게 디카플링 회로에 들어있는 이것도 오일 배파 콘덴사야. 이게 10마이크로 200볼트짜리인데, 이거를 써보니까 얘가 훌륭한 거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513C라고 지금도 팔아. 그러면 저기 이제 뒤에 한번 모양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뒤에. 그래, 뒤로 네, 그대로 잠깐만요. 돌려봐. 살짝 내려서 찍자.